이 세상에 질병이 많지만 최악의 질병이 뭐라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최악의 질병을 고치는 약이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자, 생명은 죽음을 없앱니다. 죽음을 치유합니다. 아이고, 이거 멋있는 얘기예요. 자, 오늘 생명 얘기를 조금만 남은 거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요. 썩는 현상은 왜 일어나냐 하면, 우리 이 환경 속에 부패 박테리아의 역할입니다. 그 부패 박테리아가 꽉 있어요. 있는데, 이것들이 다 썩혀요. 근데 부패 박테리아들이 썩히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예요? 네? 네, 그거는 생명이 있는 것을 부패 박테리아는 썩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명체, 생명이 있을 때는 안 썩어요. 그 생명이 나가버리고 그 생명체가 죽어버리면 그때는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부패시킬 수 없는 것은 생명이 있을 때는 못 시켜요. 그 못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시킵니다. 부패 박테리아가 부패 물질을 생산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부패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차원에서는 부패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은 이 부패를 막기 위하여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부제라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 속에서도 이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속, 코속, 장 속에도 다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우리 동공 속에도 다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게 억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억제 물질, 이 억제 물질은 면역 물질 중에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억제 물질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면 그때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쫙 하면서 부패 물질을 막 생산해서 부패를 시켜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는 항상 그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패 억제 물질을 항상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지를 않죠. 생명체가 썩을 때는 언제 썩어요? 생명이 없어지면, 죽으면 그때 썩어요. 그래서 딱 죽으면 그 죽는 즉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시작해요.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면역 물질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냉동시키면 부패 박테리아는 썩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죽어도 냉동실에 넣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자, 생명이 있을 때는 부패 박테리아가 썩힐 수가 없다. 생명이 없어지면 썩힌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없어져도 냉동을 시키면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안 썩는다. 자, 이제 딱
됐죠? 정리가 됐죠? 자, 생명이 있을 때는 안 썩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썩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상구 박사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서 아 이제 생명이 있긴 있는 거구나 그런 것보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관찰을 딱 하면 야, 이 생명이라는 게 있네? 이거를 사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죠. 아, 이 생명이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현상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아, 이 생명이 있어. 이거.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콩. 콩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뉴스타트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잘하는 축이 옵니다. 아시겠죠? 뭐 감사합니다 해서 하는 거 보니 나 공부 잘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공부는 잘하는데 생각을 잘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을 때는 썩지 않는다. 그러고서는 제가 콩이 살았냐 죽었냐를 물어보는데 자꾸 살았다고 그래. 살았습니다. 끝까지 우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콩이 살았다면 생명이 있다면 그 콩은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안 썩어요. 그럼 그때 콩은 안 썩는 모양이지? 그럼 썩어요, 안 썩어요, 하여튼. 아, 이제 겨우 자꾸 안 썩는다. 콩을 그냥 나누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예. 네. 콩이 썩는 이유. 자,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계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 네. 네. 계란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습니다. 살아있다면 절대로 안 썩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썩는 것들도 다 생명이 있다고,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계란 썩어요. 왜 썩어요? 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자, 여러분. 계란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잘안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냉장고에 넣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썩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계란을 썩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도 결국 뭐예요? 썩어요. 그것은 계란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잘 썩습니다. 계란. 그렇죠. 추운 날에는 잘안 썩겠지만은 온도가 점점 1도, 2도 높아지면 계란 썩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25도에서도 썩습니다. 30도에서는 물론 더 빨리 썩어요.
35도에서는 뭐예요? 후닥닥 썩어요. 37도에서는 후닥닥보다 더 빨리 썩어요. 38도에서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38도가 되면 37도에서 후닥닥 썩어버리던 계란이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38도에서는 안 썩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요. 38도인데 모든 게 다 썩는데 계란은 안 썩는다니까요. 네. 음식 놔둔 거 다 썩어. 계란은 안 썩어요. 이번에 막 폭염이 올 때 아파트 베란다에 놔뒀던 뭐예요? 계란이 안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안 썩고 어떻게 돼버렸다고? 배고 부화했다고. 이제 왠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생명은 자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명은 무엇이 맞아야 온다. 그렇죠. 여건이 맞아야 옵니다. 여건이 맞아요. 기본적인 여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란에게 필요한 생명이 올 수 계란에게 생명이 올 수 있는 여건은 네? 네, 온도입니다. 38도라는 온도입니다. 그것만 해주면 돼요. 엄마가 안 품어도 38도라는 온도가 유지되기만 하면 생명이 와서 그 계란을 세상에 여러분 그러니까 25도, 30도, 32도, 36도에서 썩던 계란이 38도에서 여러분, 20일이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안 썩는다는 것은 그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뭐를 생각 안 하면 기적이에요? 생명을 생각 안 하면 기적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38도에서 3주 동안, 21일 동안 계란이 안 썩었다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썩었다는 게 그 기적인데 계란 혼자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 뭐가 왔으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 한다? 생명이 한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는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네. 뉴 스타트에서 일어나는 치유는 다 기적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하는 치료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즐겨 가시면서 여러분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속으로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자꾸 들어와. 그래서 내가 감동을 할수록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바뀌어야지 아, 그럴수록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생명이 와서 하는 치유를 자연치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식이요법은 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 그죠? 음식을 현미 먹고 채식했더니 병났대. 예. 현미 먹고 채식하면 병 낫는 사람 많아요. 예. 뭐 몰라도? 생명 몰라도. 그건 왜 그럴까? 여러분의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에 와서 생명을 탁 알면 그 생명이 탁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줍니다. 근데 생명 몰라도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골라서 먹으면 병 낫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그 현미식하고 채식이 역시 좋대. 그래서 무엇에다가 영광을 돌려요? 음식에다가. 그래서 음식으로 낫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생명은 모르는데 음식만 바꿔서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고 또 누가 운동하라 그래서 뭐예요? 운동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건강식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낫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이제 두 사람 다 생명은 몰라요. 근데 안 낳는 사람은 왜 안 낳을까? 내면이 안 바뀌는 사람이 안 낳아요. 여기서 맨날 여기 안에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예, 예. 그런 사람은 요즘 말로 무슨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 갑질 맞아요. 갑질한. 예, 그 꼭 갑질한 사람. 예. 한국에서 갑질들이 좀 없어지면 참. 갑질 부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갑질도 요즘 최근에 나온 말이고. 갑질 잘하는 사람은 까칠한 사람이래. 까칠이. 그래요. 자, 그래서. 아.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따끔따끔 해요. 왜? 찔려, 자꾸. 그렇죠.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부드러운 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드러워야 부드러워요. 젊으면 부드럽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굳어집니다. 모든 것이 굳어지기 시작해. 마음부터 굳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한번 화내면 한번 늙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유연하게 가지시면, 부드럽게 가지시면 여러분의 그것이 생명적이야. 그래서 우리의 세포도 부드러운 젊은 건강한 세포로 변해요. 자, 그런데, 자, 이 계란이, 썩는 계란이, 죽은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을 봐도 3, 4일이면 썩어버릴 계란이 21일이 지나도 안 썩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도 분명히 뭐는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기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뉴 스타트는 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이요법으로 나다 그러지 마세요.
식이요법으로 낳는 사람은 왜 낳았을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식이요법에서 낳은 사람은 적어도 뭐예요? 자, 그건 무엇과 꼭 같냐 하면 계란 25도에 있는 계란을 계란의 외부적 환경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38도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38도라는 온도가 생명이 아니라고. 온도는 환경이야. 그렇죠? 환경이 맞으면 생명이 뭐예요? 온다. 왜 생명은 38도까지 기다릴까? 생명은 조금 무조건적 사랑이라며요. 그런데 무조건 오지. 왜 그래? 무조건 안 오고 왜 38도까지 기다려요? 이런 거 생각하면 재밌어요. 이런 게 이제 진리예요. 왜냐하면 무조건적 사랑이면 무조건 와야 되잖아. 그런데 38도가 될 때까지 안 오는 이유는, 예, 네, 안 오는 이유는 와봐야 필요가 없을 때는 안 옵니다. 왜? 와봐야. 즉, 계란이 25도라는 환경에 있는데 생명이 왔다 합시다. 그래서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어 간다 합시다. 왜 25도에서는 그렇게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가 추워서 못 살아요, 25도에서는. 그리고 병아리 자체는 아직도 그 온도 조절, 온도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온도가 중요해요, 안 해요? 온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추우면 감기 걸리게? 이게 생명 얘기입니다. 아이고, 거기서 막 가가지고, 아, 옷도 얇게 입고 추워서 한두 시간을 떨었더니 감기가 왔네. 그래요. 그래요. 추우면 감기가 와요. 그거는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데, 감기 바이러스는 어디나 있어요.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코 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 있는데 번식을 못하고 있어요. 왜? 면역력 때문에. 아시겠죠? 그 면역력은 어떻게 유지가 되죠? 그 면역력이란 게, 여러분의 면역세포, T세포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그런 바이러스 죽이는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세포들 모든 것이 다 그 세포들이 작동이 생명을 받아서 작동을 하는데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어버리면 온도가 너무 낮아서 생명이 어떻게 나가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얼어서 죽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생명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사람도 사람의 적정 체온이 몇 도예요? 예, 36.5도입니다. 이게 최적 온도예요. 적정 온도. 예. 그래서 아래로는 36도까지는 좋아요. 위로는 몇 도까지? 37도까지는 그래도 봐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 1도 안에서, 네, 이 1도 차이 안에서, 네, 그래서 이 36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아, 좋아요.
그래서 저 체온 되면 35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 죽는 것 같아요. 네, 체온이 35도. 34도 떨어지면 의식 없어요. 놔두면 죽어요. 네, 온 세포들이 기능을 못해요. 그 이게 생명은 무엇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계란 속에 생명이 와서 25도에서 그 안에서 애기 병아리가 생겨난다면요, 애기 병아리는 못 살아요. 그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 와 봐도 소용이 뭐예요? 소용이 없어서. 그래서 닭들의 체온은 37도에서 38도 사이예요. 그래서 그 체온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추우면 자기 체온을 유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죽어요. 높아도 죽고. 이번에 많이 죽었잖아요. 폭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온도는 생명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 여건입니다. 네, 참 재밌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병아리도 뭐가 생겨야 돼? 기틀이, 계란 안에서 기틀이 조금이라도 생겨서 체온을 뭐예요? 그래서 엄마가 품어주고 자기 체온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온도가 38도거든요. 그때 이제 생명이 와서. 그러면 계란 안에 생기는 애기들도 추워 안 추워? 안 춥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근데, 네.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죠. 붕어 얘기. 온도가 맞으면 뭐예요? 살아나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생명이 약입니다. 생명이 치료제예요. 그 생명은 증세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병 자체를 치유하는 뉴스타트의 약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생명을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야 과연 생명이 있어 정말 그렇게 느끼고 싶어 가지고 요만한 부화기가 있어요. 부화기. 예. 계란 한 스무 개, 한 열 몇 개 넣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꽂아 놓으면 온도가 유지가 돼.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더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제 탁, 20일째가 되면요. 아, 요것들이 뭐요? 예, 콕, 콕, 안에서 좋아요. 계란 집어넣는데. 그래도 21일째가 되면요, 뭐요? 삐약! 하고 나와요. 이거, 여러분. 21일 동안 38도라는 온도에서 안 썩은 것만 해도 뭐요? 기적인데, 요놈의 계란이 변해가지고 뭐가 됐어? 병아리가 된 거야. 여러분, 그, 실제로 한번 그걸 해보면요. 이 생명감이 탁 잡힙니다. 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위대한 거구나. 네. 그러면서 그 생명이 병아리를 키워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줘도 돼. 네. 자기 속에 축적된 뭐예요? 계란, 아이고. 노른자의 흰자의 속에는 영양소가 축적이 돼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자꾸 크는 걸 보면
M이 없어도 크거든요. 그럼 누가 키우는 거예요? 생명이 키운다고! 박수! 예, 네, 생명! 네. 실제, 그니까, 어? 그니까,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성경 생명책이, 혹은 생명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그러죠.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 무슨,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실제로 그 말이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웃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집이에요. 진짜예요. 그 생명이 존재해. 예. 네. 이제 이 과학이 이 생명의 존재를 깨달을 날이 오면 이거는 아주 막 폭발하듯이 급성장할 겁니다. 자, 감기가 왜 걸리냐, 죽으면. 자, 이제 대답할 수, 할 수 있겠죠? 감기 왜 걸려? 주문 왜 감기 걸려? 자, 생명이 더, 생명을, 생명은 와도 내가 36도, 36.5도일 때는 생명이 100%면 내가 100%를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내 체온이 지금 36도, 35점 뭐예요? 35.8도.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서늘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아 춥다, 옷 좀 가져와라 입고. 이제 근데 옷이 없어.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은 100%가 오는데 체온이 떨어질수록 내가 받는 생명의 양은 90%, 80% 떨어져요. 그래서 체온이 더 내려가면 70%, 60% 이렇게 되면 면역 세포의 작동이 60%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코 속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짜잔, 이야, 이제 우리 때가 왔구나. 그래서 번식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감기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땀 뻘뻘 흘리고 푹 쉬면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온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얻은 생명을 80%, 90%, 95%, 100% 받을 수 있을 때 드디어 내 면역 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니까 감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다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학을 무슨 과학이라고 불러? 생명과학이라고 불러요. 생명과학. 근데 생명과학, 생명공학이라고 캐싸면서도 생명이 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이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이 생명. 참. 자, 그리고 이 생명은 또 한 가지. 자,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기적이 있다. 여러분. 아,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여기 아마 이번에 어떻게 김옥균 씨 남은자씨 온대요? 모르죠. 예. 그래서 남은자 씨라는 분이 계신데 암 중에 제일 뭐요? 병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암이 뭐게? 예. 네. 옛날에는 암 중에 제일 악한 암이 있다면 뭐 췌장암, 담도암 뭐 이랬었는데, 여러분. 아, 그거는 어디서 하는 말입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병원에서. 저 병원이란 데는 뭐 없는데요?
생명 없는 곳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한국에서 요즘 들어와서 점점 많아지는 암이 육종암이라는 암이 있어요. 예. 네. 사코마라는 이런 암인데, 이 병원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왜? 무슨 약으로 치료를 해봐도 뭐예요?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잘 퍼지고. 그 이분이 육종암에 걸렸어.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어디로 퍼졌나? 뇌로 퍼져. 폐로 퍼져. 간으로 퍼져. 사방팔방으로 뭐예요? 완전히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2개월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뇌로 퍼졌으니까 뭐예요? 골이야, 머리가 아픈 거야. 네. 그리고 뭐예요? 이 사지가 균형을 못 잡아서 어떻게 해? 네. 다리에 힘도 없고, 네. 어지러우면서 두통이 있으면서 걷기도 힘들고 균형 잡기도 힘들고, 예. 숨은 가쁘고 기침은 나고, 예. 이 문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두 달도 못 산다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고칠 수 있게? 생명은, 생명은 무엇도 낫게 하는데? 죽음도 치료해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저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제가 두 권 쓴 이유가 그 DNA 책 말고, 그 책 두 권은 잠깐 가져보세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 남은 자씨 때문이야. 아시겠죠? 이 두 권 책인데, 아, 이제, 여기에 조사심판이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하고 조사 심판하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설명한 책입니다. 자, 조사 심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조사해서 심판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아, 얼마나 착한지 보고 나중에 결정한다. 일생 동안 지은 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되면 저는 가만 없을 것 같아요. 왜? 죄 많이 지어놓고 다 잊어버렸거든. 어떻게 기억을 해서?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다 기록이 돼 있대요. 제가 지은 거. 저거 볼 수도 없고 그거 좀 보여주면 해결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은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겠다. 왜? 구원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어버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구원해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원하겠다. 그래서 일단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그 죄값으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만든 너희 인간을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인간의 죄를 책임지고 내가 죽겠다. 죽겠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너희들이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구원을 해놔야 어떻게 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뭐예요? 생명을 줄 수 있다. 근데 조사 심판은 뭐예요? 착해지면 구원을 하겠다. 조건부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부터 전 이걸 반대했거든요. 이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남은 자식아 2개월 만에 죽는다는 판정을 받고 불쑥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라는 이제 왜? 죽는 건 좋다 이거야. 왜? 하늘나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뭐예요? 뭐 두 달 안에 죽든 한 달 후에 죽든 그건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내가 가느냐 안 가냐 이게 문제야. 왜 그분이 그걸 몰랐을까? 이 조사 심판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내가 갈 수 있게 돼 있는지 뭐예요? 왜?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조사한대. 조사 중인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렇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보면 뭐예요? 누구든지 이를 뭐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일단 구원하겠다. 그래서 구원해가지고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무엇을 계속 공급해서?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공급해서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그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다 변화가 되면 구원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아,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 같은데 또 교회에서는 뭐예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분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네 분이 다 뭐라 그랬냐? 그건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절망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데 번쩍 이상구 박사가 떠오르더래. 이상구 박사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조사 심판이라는 가르침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 교단 안에 이러한 교리가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남은 자 제가 찾아온 거예요. 박사님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천국 못 가겠다. 왜? 천국은 뭘로 가는데?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 안 믿는데. 네. 안 믿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놓고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래요. 믿음이 너를. 믿음 없다는 말은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믿음 가질 수 없어. 아시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하고 하는 게 뭐 받기 위하여? 구원 받기 위하여 하는 거. 위하여 하는 거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 이게 진짜 순종이야. 아시겠죠? 믿음. 예. 네. 네. 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물론이지.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안 전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을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래요.
그게 그 말로, 믿음으로란 말이 그 말로 들리면 그 큰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줬다는 데 대한 감사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그럼 뭐 술 먹어도 되겠네요. 믿음만 심으면. 믿음이 있게 되면 술 끊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술 끊는 것도 억지로 끊어야 돼. 왜? 구원 받으려고. 그래서 성경 그러거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 믿음 없이 뭐 해보자. 구원받기 위하여. 그 죄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왔길래 제가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뭐예요? 진리, 무조건적 구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얻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이지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아, 이제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죽는 거 겁 안 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요. 골치 아픈 게 싹 없어졌어. 머리 아픈 게 없어지고, 기침이 안 나오고, 밥을 못 먹겠던 것이 입맛이 생기고, 이제는 걷는 것도 그냥 걷게 돼.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달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그래서 5일째는 거의 다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여기 피아노 쳐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찾아간 거야. 이분이 찾아가서 이거 있다 그랬어.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있다는 증거. 증거는, 여러분, 제가 속했던 교단에서는 이분을 화이트,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이 조사심판이 있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있다 그러면 또, 그 헷갈린 거야. 헷갈리니까 또 뭐예요? 유전자 또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조사심판이 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써놓았어.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밤을 한 이틀 밤을 새가지고, 여기 무슨 문제일까? 이분이 무슨 문제? 왜? 이분이, 저는 이분의 글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후기에 60세가 넘어서 쓴 글들이에요, 다. 근데 이게 있다고 하는 글은 60세 이전이야. 그러면 61세 때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변화가 왔다는 사실, 그게 1888년이에요.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88년 이전과 이후에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데 88년 이후에는 이 말이 바뀌었다. 이분이 진짜 복음을 그때 깨달았다.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그거를 다 조사해서 딱 보여줬어. 보더니, 아, 박사님, 맞네요. 그리고 다시 해가지고, 그 육종이, 두 달밖에 못 산다는 육종이 지금, 아마, 3년이 지나고, 이제 아마 4년째 들어갔을 거예요.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완전히. 네. 생명, 무조건적 사랑은 육종도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췌장암도 문제 없고. 예. 네. 왜? 생명은 무엇을 치유하니까? 죽음을 치유하니까. 죽음보다 강한 병은 없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명, 생명, 생명 다 그렇게 하면서 역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시게 된 것도 이제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왔다기보다 뭐예요?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고 싶으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보냈다는 결론이 더 합리적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근데 이 생명이 또 참 신기한 게 있어. 그 부화기에 이제 넣어놓고 이제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썩는 게 있어요. 썩는 게 있어. 썩는 계란이 있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요? 네? 그렇죠. 생명이 안 와서 썩어요. 그, 왜, 그, 그, 어, 자, 계란을 16개를 넣어놨는데, 이 3개가 생명이 안 와, 3개는. 왜 안 올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 안 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와봐야 쓸데없으면 안 온다는 거죠. 자, 생명이 안 오니까 그 38도 아니니까 문제없이 썩어버리죠, 뭐. 그 계란은 왜 와야, 생명이 와야 될 필요가 없어? 무정란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이제 애기 같은 웃음이 나와야 돼. 그런 웃음 참 오래간만 웃어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계란을 보고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겉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알려면은 계란 깰 수밖에 없어. 깨서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보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수 있어. 노른자에 있는 뭐요? 씨눈. 그 씨눈이 뭐요? 네? 자, 뭐라고? 씨눈이 생명이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때까지? 씨눈은 씨눈이지. 씨눈이 왜 생명? 그래서 사람들이 다 씨눈을 생명이라 불러. 왜? 생명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씨눈은 뭐게? 씨눈은 그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즉 생명이 생명을 받는 유전자가 씨눈이야. 보세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 그래도. 이게 금방 자기의 선입견,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이길 수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써가지고, 다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심판이 있다는 선입견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그래도 안 무너지려고 얘를 팍팍 써요. 예. 네. 그래서 참 제가 요즘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좀 이 글은 그 이제 구원관의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심판이란 게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이 아 심판이란 건 이런 거구나, 구원이란 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되는데. 자, 그래서, 생명 덕분에 책 선전했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생명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무정란이란 건 뭐예요? 뭐가 무정란이요? 예, 네. 뭐가 없어? 자, 이게 병아리가 되려면, 자, 엄마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요. 아기가 되려면 난자 가지고는 아기 될 수 없어요. 뭐가 들어와야 돼? 난자에 엄마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아빠 유전자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아빠 유전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엄마 아빠 유전자가 탁 만나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계란은 무정란도 많아요. 장딸기 없으면 그거 다 무정란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생명이 그 16개 계란 중에서 어느 것이 무정란인지 아는 거야. 그거를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이라고. 다 알아요. 알아서 생명 안 줘요. 네. 생명 줄 수가 뭐예요? 없어. 자, 그래서 생명은 철저히 뭐가 구비가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다? 예, 여건이 구비되었을 때. 그래서, 예. 자, 예를 들어서 생명은 누구에게나 100%가 주어지지만 내가 기본 여건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내 유전자에 도달하는 것은 뭐예요? 9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식생활도 기본 여건에 속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아, 맑은 공기를 마시느냐, 탁한 공기를 마시느냐. 이게 다, 그러니까 한 생명체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맞을 때 생명을 100% 준 생명을 내가 100%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모르더라도 내가 현미밥 뭐 건강식 채식을 하기 전에는 식생활 면에서 내가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 없도록 내가 식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래서 자. 자, 100% 생명이 주어지고 있는데 내가 식생활이 아주 나빠서 또는 운동도 안 하고 해서 50%밖에는 못 받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근데 내가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식을 시작했다.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을 이제 50%에서 몇 프로를 받을 수 있어? 65%, 70% 받으면 내가 병이 났을 때는 50%에서 병이 났는데 이게 70%로 상승이 되면 병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요. 왜? 생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거지. 현미밥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은 자꾸 이 기본 여건을 생명의 자리에 놓지를 뭐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여건들을 생명의 자리에 놓는 것을 생명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음식을 무화하는 것이다. 우상화. 음식을 생명처럼 생각하지 말아야만. 생명.
건강이 먼저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을 잘 받으면 자, 이 사람이 생명을 잘 받으면 아, 생명이란 게 있구나. 그래서 이 내면적으로 내가 달라지면 음식 하나도 안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더 받을 수? 자, 그래서 그전에는 50%에서 병이 났는데 아, 생명이란 게 있구나. 음식은 안 바뀌었어. 그래도 이게 뭐예요? 70%로 올라간다면 내 마음이 바뀌는 것만 해도 내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많이 품을수록 음식은 아직도 안 바뀌었어. 그래도 70% 선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치유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도 알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도 치고 웃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 다른 기본 여건 음식물이나 운동이나 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바뀌면 생명을 와장창 받을 수 뭐예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생명을 의식해야만 됩니다. 생명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음식 하나 가지고 발발발발 떨어요. 나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밥을 좀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식당에 가는데 현미밥 없어. 그러니까 없대.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현미밥. 뭐.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치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만 한다고 해서 또 좋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아무거나 처먹어도 되겠네 그렇지 마지. 그러니까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까칠하게 따지지 말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유연성이 있어야 돼. 부드러워야 돼. 그래서 절대로 그 딱딱하게 그냥 딱 이러면 저렇게 막 흑, 백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거를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에는 구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다. 왜? 은혜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도 바꾸고 싶다. 물도 마시고 싶다. 네. 이렇게 유연하게. 그래서 뭐 하나가 자꾸 이따 나 이거 안 먹어 뭐 이래 싸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집에 갔는데 밥을 정성들 해서 고기는 안 먹는데매요 안 잡수신대요 그래서 이제 나물하고 다 해놨는데 아이는 밥이 현미밥이 아니네 안 먹어 그런 사람은 현미밥 먹어도 유전자 꺼질 사람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설악산 뉴스타트는 참 이게 부드러운 뉴스타트야. 아시겠죠? 부드러운 뉴스타트. 또 무슨 뉴스타트라 그러면 되겠어요? 따뜻한 뉴스타트.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세상은 차고 까칠하고 딱딱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아, 참 우리 환경은 병나기 딱 좋은 유전자기 꺼지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누구만 바뀌면 돼. 아, 내가 바뀌어져서 꼭 생명으로 그 생명의 기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